실명으로? 아, 내가 먼저 할래. 아, 네. 왜냐면 일단은 가장 큰 거부터 하나 터뜨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아, 핵폭탄. 예, 이거 예, 예, 예. 아, 터뜨려야죠. 오, 나 갑자기 기대되기 시작했어. 뭐를, 내가 왜냐면 지금 한 시간 전부터 엄청 지금 정용 기자한테 와, 이게 진짜야? 아, 그래요? 네, 누가 이랬거든요. 얘기는 안 하고. 그리고 그거 안 알려줬어. 예. 네. 대구 FC 안드레 감독 사퇴. 오? 예. 네. 사퇴. 진짜? 예, 네, 예. 네, 안드레 감독 사퇴했다고? 네, 네. 팀이 나갔답니다, 이미. 오. 네. 와. 와. 크네요. 처음부터 세네요. 와. 예. 네. 와, 이거 진짜 핵폭탄인데? 예. 네. 며칠 됐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와. 진짜, 아니, 같은 방송하는 입장에서 이런 질문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네. 신빙성 있어요? 아, 그럼요. 다 확인했습니다. 와. 이미 떠났다. 예. 네. 아, 근데 저희가 진짜 서로 말을 안 해주고 방송을 하잖아요. 예. 네, 네. 진짜 놀랐어요, 저희가. 저도 네. 듣고, 진짜로? 진짜로? 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실로, 판단이 되고요. 아. 뭐 들리는 얘기로는 네. 뭐 조한래 감독과의 이런 좀 갈등이 있지 않았냐. 조한래 단장. 아, 조한래 감독이래. 네. 조한래 단장과의 네. 아, 지금 감독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의도하고 한 거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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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갈등이 있지 않았냐. 예,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계약 기간이 남은데 그냥 사퇴를 한 거죠, 본인이. 계약 기간 아마 남았을 거예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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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진짜 당황스럽다, 지금. 와.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이거 다 했죠, 이제. 네. 네. 예.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딱 드는 생각이. 네. 이적 시장은 이제부터 돌아간다. 왜? 뭐, 대구가 굉장히 요새는 핫한 팀이 됐는데. 네. 이 팀의 감독이 누가 가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또 어떤 이 구성이 되느냐. 네. 이 모든 게 다 달라지잖아요. 근데 일단 한마디를 덧붙이자면요. 네. 지금 진짜 김현희 기자가 말한 것처럼 네. 이적 시장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네. 최근에 이제 중국이 네, 네. 이 그 아시아 쿼터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네, 네, 네. 이적 시장을 잠깐 닫았잖아요. 네, 네. 이제 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벌써부터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약간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하나 할까요? 네. 얼마 전에 네, 저게 네, 네. 아, 오늘인가요? 네. 이제 그 손준호 선수가 전북의 네. 손준호 선수가 네, 네, 네. 뭐 중국으로 간다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네. 네. 세트로 불리는 또 다른 네. 전북 미드필더도 중국에 갈 가능성이 지금 크답니다. 손준호와 세트로 불리는 미드필더가? 네. 실명 안 갑니까? 아, 이거는 네. 네. 그런 소식이 좀 있습니다. 네. 같은 팀으로? 같은 팀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중국으로? 네. 근데 중국으로 이제 가는 행선지, 아니, 그러니까 중국 땅이라는 거는 이제 같은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안드레한테 조금만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네네. 이게 왜냐면 아직 오피셜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만약에 정말 뭐 팀을 지금 떠난 건 사실이지만 네. 뭐 이런 뭐 여론이 뒤집혀가지고 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아직 오피셜은 아니기 때문에 100% 믿지는 마시고 네. 이건 한 90% 이상 믿어주시라. 90%나 믿으라고요? 90%는 되지. 내가 확인해본 바로는. 아, 네. 순간이다, 이미 팀을 나간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 이후에 갑자기 뭔가 급변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조광래 단장과 이렇게 뭔가 협의를 통해서 네. 합의를 통해서 돌아올 수도 있으니 그 가능성은 있지만 네. 지금 일단 팀을 나간 건 사실이다. 먼저 하세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양 모자이크로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는 좀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주용 선수가 전북을 떠나서 원래 강원에 간다는 얘기가 있었고 네. 저희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기사로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단 전북 한승규님께서 별풍선 10개를 선물해 주셨 감사합니다. 아, 예. 전북 한승규님이 별풍선 10개 후원해 주신 이 힘이 닿았는지 네. 이주용이 네. 전북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오. 네. 근데 저는 네. 여기서 좀 네.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주용 선수의 이적 과정에서.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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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저희가 조축계 쪽에서 약간 모자이크를 치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네. 이주용 선수가 이 선수를 강원이 노린다 네. 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다른 구단이 네. 좀 노렸습니다.
이주용 선수를요? 예. 네. 어. 또 다른 우승을 할까 말까 했던 팀이 네. 아. 이주용 선수를 노렸습니다. 울산이네. 울산이네. 네. 울산이네. 예, 그리고 예, 예. 그 이적을 네. 이제 뭐 프런트 차원에서 추진했던 게 아니라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네. 게 하나가 풀립니다. 네. 감독이 좀 직접 나섰었다. 아 지금 그 거취를 알 수 없는 뭐 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네. 김동훈 감독이 네. 네. 나름대로 이제 선수 이제 영입하고 싶은 선수에게 이제 좀 전화도 하면서 네, 네. 좀 적극적으로 구애도 하고 좀 아. 이적 시장에서 지금 그래도 김동훈 감독이 움직이고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하지만 이주영은 전북과 전북에 전류하기로 했다. 그리고 네. 제가 듣기론 전북이 진짜 큰 돈인 건 네. 추정컨대 네. 연봉을 네. 한 이주영 선수의 연봉을 네. 5배 이상 올려줬어요. 아 재계약을? 아, 예예 예. 5배? 예예 어. 예. 와 5배면 그러니까 뭐 지금 강원이 뭐 어떻게 잡아 예 잔류할 수밖에 없네.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김진수의 백업 자원으로 우리는 돈을 이만큼 쓸 수 있다. 와 예 저도 어떻게 월급 5배 안 됐어요. 저기 전북 가서 네,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력서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주용 선수의 뭐 강원행은 거의 임박했었지만 이제는 뭐 좀 이제 일단락됐다. 마무리가 됐다. 아, 진짜. 예. 네. 네. 아 자꾸 이렇게 다 얘기해도 되나 근데? 그러니까. 약간, 아 근데 저도 지금 네. 하나 완전 실명 토크 해야 될 거 하나 있어. 뭐예요? 아니 그건 되게 이건 간단한 건데 네. 저희 그 아까 인천 썰 풀어달라고 네, 뭐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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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인천 영입 소식 하나 준비해왔습니다. 네. 네. 성남에 있던 문지환이 인천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네. 확정으로 봐야 되나요? 거의 지금 90% 이상 확정됐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아, 문지환이 인천 간다? 네. 굉장히 저희 뭐냐 저기 알짜 자원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허리에서 굉장히 네. 좀 제 역할을 해줬던. 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일단 인천이 이렇게 이적 시장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 네네. 그리고 돼지 정상님께서 별풍선 한 개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인천도 이렇게 또 전력을 보강을 했군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네. 서울 이랜드로 문상윤이 간다. 네. 이 이야기를 해 드렸고 네. 기사로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왜 서울 이랜드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좀 말씀 못 드렸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인천이 원래 이렇게 원래 팀 예전 팀이었는데 네네. 인천은 왜 문상윤을 잡지 않으려고 하냐? 뭐 문상윤 정도 선수가 K리그 1에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네. 왜 K리그 2로 가느냐? 이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 많아요. 근데 제가 여기다 말씀드리자면 네. K리그 1에서 네. K리그 1 팀으로 가는 선수들 중에는 네. 보상금이 발생하는 선수가 있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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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되면 그거를 지불을 해줘야 돼요. 그게 아마 근데 규정이 좀 있을 거예요. 무슨 뭐 2년 이상 한 팀에 속해 있었고 뭐 FA가 된 선수 이러면은 뭐 연봉인지 뭐에 따라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상금이 딱 추산이 돼서 이거를 줘야 돼요. 근데 K리그 1과 K리그 2는 그게 서로 적용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선수들이 K리그 2로 많이 가는 거예요. 아, 예,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문상윤 선수의 연봉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선수한테 1억을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보상금이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 보상금이 5천만 원이에요. 네네. 그럼 연봉은 5천밖에 못 줘요. 네. 근데 만약에 K리그2 구단에서 이 선수를 데려가면은 온전히 1억을 다 줄 수 있어요. 아, 연봉은. 아. 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K리그2로 가는 선수들이 많고 문상윤 선수도 그거에 마찬가지의 선수였다. 네. 그래서 지금 주현우. 아 주현우? 예. 성남의 예, 주현우죠? 예. 주현우도 여기저기 노리는 팀이 많고 네. 이 선수도 보상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른다. 아, 네. 예. 근데 굉장히 노리는 팀들이 많다. 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 네.